태형과 왕옥 두 산은 둘레가 700리이고 높이는 8만 척이나 되었다. 북산에는 우공이라는 90세의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산이 막고 있어 불편해했다. 온 힘을 다해 두 산을 평평하게 깎읍시다.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 예주의 남쪽과 한수의 남쪽 강가로 직접 통하게 합시다. 좌섭니다. 좌상입니다. 늙은 노인 내가 두 산을 어찌하려 그러시오? 또 파낸 흙과 돌은 어디다 버립니까? 흙과 돌은 발의 끝단인 은사의 북방을 메우면 되지. 우공은 아들과 손자를 이끌고 돌과 흙을 파서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.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 당신이 죽을 때까지도 두 산을 못 옮길 것이오. 또한 돌과 흙은 한 입에 삼키지 않는 한 처리할 방법이 없어. 멍청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오. 내가 죽는다고 뭐가 문제야.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있으니 대대손손 이어서 할 수 있어.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파내면 산이 커지는 것도 아니니 언젠가는 평평해질 것이 아니오. 하느님은 우공의 의지에 감동하여 천하장사 과아씨의 두 아들을 시켜 하룻밤 사이에 두 산을 하나는 삭동으로 하나는 옥남으로 옮겨놓았다.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도도 안 해보고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가. 부단히 노력해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우공처럼 두 산을 평평하게 할 수 있다.